이럴 수밖에 없는 아빠 마음 나 다 이해하니까 절대로 아빠 자신을 원망하지 마요. 다음 생에 또 한 번 기회가 된다면 나 다시 아빠 딸로 태어날게. 그리고 더 좋은 딸로 살게. 아빠 고마워. 그렇게 아빠한테 짜증내면 어떡하노? 짜증이 나는데 어떡해? 다정아, 수업이 않는 사람은 정다정일 뿐이라고 선생님이 애들 다 그렇게 있는 데서 얘기하는데 학교 쪽팔려서 어떻게 가? 언니가 오늘은 무슨 일 있어도 꼭 돈 구해놓을게.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가라. 아니면 언니가 쌤한테 전화라도 해줄까? 내가 뭐 아가? 갔다 올게. 다정이는 갔나? 아침부터 무슨 술이고? 그거 이리도 아빠가 그거라도 마셔야지. 맨정신으론 미안해서 너희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리도. 나도 맨정신으로는 이런 아빠 못 보겠다. 그러니까 같이 마시자. 자, 아빠 먼저 마셔라. 주은아, 나는 돈 없는 것보다 아빠가 이러고 있는 게 더 속상하다. 속상해서 미치겠다. 그러니까 힘 좀 내라. 어? 다정이 수업료랑 내 등록금은 내가 어떻게든 구해볼게. 아빠 자꾸 이러면 나 진짜 속상하다. 주은아, 너 진짜 거기 가려고? 응, 다정이 때문에라도 급해서 안 되겠다. 생활비도 없고. 넌 어떡할래? 같이 가보자 그럼. 아니, 학문에 힘써야 될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이 동거하러 다니는 현실이 이게 말이 되냐고! 맞지요? 에이, 뭐... 돈은 오늘 당장 빌려갈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그게 이 대법의 최고의 강점인데. 그러니까 이쪽은 500, 그쪽은 300, 맞지요? 그럼 우리 일단 계산부터 먼저 해봅시다. 요리 120%입니다. 자, 120%. 120%는 얼마죠? 정준원 씨. 네, 매일? 그래서 정준원 씨는 앞으로 4개월간 매일 5만 원씩 600만 원 입금하면 되고, 이민아 씨는 앞으로 3개월간 매일 4만 원씩 360만 원 입금하면 되겠네요. 매일. 매일. 매일이요? 응, 매일. 어때요? 계약서 쓸까요? 그럼 뭘 언제 입금할 거냐, 입금하느냐 안 했냐 전화통 붙잡고 씨름하면 서로 피곤하니까 입금은 매일 밤 10시까지 분명하게 처리해 주는 겁니다. 야, 나섰죠? 지장. 이거는 뭐예요? 응? 뭐?
아 이거 아 이거는 이거 일종의 보험 같은 건데 아가씨 우리 돈 갚을 거잖아. 아 그러면 신경 쓸 거 없어. 아 이거는 이제 정이 그 빚을 못 갚을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신경 쓸 필요 없어. 자 지장 찍읍시다. 먹으라니까. 삐비 보험하니까 좋긴 한데 돈은 어디서 났는데? 친구한테 빌렸다. 네 또래 친구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 큰 돈을 빌려주노? 다 빌려줘도 될 만하니까 주겠지. 돈도 형편되는 대로 천천히 갚기로 했으니까 걱정 말고 밥이나 드셔. 아 그리고 아빠 네, 내일부터 알바 한 개 더 할 거라서 조금 늦을 거거든. 조심해서 다닐 테니까 걱정 말고 먼저 자리. 그래, 조심해서 다녀. 입금 못하는 줄 알았네. 뭐고 20분이나 늦고. 아 미안 입금하고 온다고. 네 입금했나? 이제 89일 남았네. 입금하는 거 말이야 오늘 하루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매일 어떻게 돈 해놨노? 왜? 무슨 안 좋은 일 있었나? 아니면 힘들어서? 그냥 우리 신세가 서글퍼서. 불타는 청춘은 개뿔. 불쌍한 내 발만 불나잖아. 아, 맥주 한잔 했으면 소원이 없겠다. 아, 안 된다. 내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아, 주은아. 딱 한 잔만. 응? 딱 한 잔만. 하,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 그동안 수고했다. 하루도 빼먹지 말고 매일매일 입금하라 했는데 이 아가씨들이 내 말을 완전 무시하네. 저 그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안 그래도 내일은 3일치 합쳐서 15만 원 입금하려고 했는데. 이 아가씨들이 얼굴은 예쁘게 생겨가지고 성격은 완전 무대뻔해. 우리 계약은 매일매일 입금하는 거였잖아. 그런데 이렇게 어길 거면 계약은 왜 했는데 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됐고. 하루를 어기든 한 달을 어기든 어긴 건 어길 거니까. 계약서 새로 씁시다. 네? 무슨 계약서를 또? 우리한테 다시 대출 받아서 그동안 밀린 원리금 쫙 깎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갚아가는 걸로. 됐지? 그렇게 되면 저희가 빌리는 게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싫었으면 약속을 어기지 말았어야지!
당신들이 약속을 어기니까 계약서도 새로 쓰고 대출액수도 갚을 돈도 많아지는 거잖아. 이게 지금 내가 잘못해서 벌어지는 일이야? 아니잖아. 그 읽어보고 서명 사인해요.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600에 120% 하면 720만 원이니까 6개월간 매일 4만 원씩 입금하면 된다. 그런 데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닌데. 날짜 어기면 계약서 또다시 써야 되는 거 알지? 어떡하지? 어떻노? 그래도 저래 너희 그럭저럭 봐줄만 하지? 뭐 생각했던 것보단 괜찮네. 저것들 사람 만든다 생각하고 누님이 잘 좀 가르쳐 주라. 너희는 이 마담 언니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고, 그래야 내 돈도 빨리 갚고 너희도 이 생활 빨리 청산할 수 있는 기다. 야, 1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언제 뭘 해서 갚을 건데? 뭐든지 할게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됐고, 이제는 내 인내심도 바닥났고 약속한 1년도 지나갔다. 거기 1년 후에 갚지 못할 경우에 이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한다. 보이지? 그 밑에 너가 직접 서명한 사인하고 지장도 있지? 인자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다. 뭘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요? 그거야 가보면 알겠지. 조금만 더. 알아. 여기가 이제부터 너가 일할 때다. 우리가 왜요? 싫어요. 이런 데서 무슨 일을. 나가자 주은아. 아 진짜. 아 참 누님. 그 살살 좀 해라.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아이가. 야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나 있던가. 이게 어디서 지랄이고. 돈 갚을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아니 이제 그거는 물 건너간 얘기고 지금부터 여기서 돈 버는 거다. 알겠나? 야, 내 땡꿈을 좀 느껴야 되겠네. 야, 내 혹시라도 경건망동할까봐 내 미리 말해두는데 도망을 간다.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소란을 피운다. 그랬다가 즉시 가족들하고 친구들한테 내 그 사정 알리고
대신 빚 갚으라고 독촉 들어갈 기다. 에? 알았나? 씨. 그래, 뭘 찌끄러워 하지 말고 돈이나 열심히 벌어라. 알았지? 어땠나? 괜찮네. 야, 나는 있다 아이가. 내가 이 손대는 것보다 지가 알아서 먼저 옷 벗는 느라고는 해도 별로 재미가 없거든. 이 오늘 힘대로 한 발 기다려. 알았지? 친구가 혼자 지내기가 무서워한다 해서 허락은 하는데 아버지는 영 마음이 안 놓인다. 에이, 걱정하지 말라니까. 사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알바 마치고 한 시간 동안 버스 타고 집에 오는 거 피곤하기도 하고 무서웠단 말이야. 근데 친구 집에서는 20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래, 그래서 아빠가 보내는 주는데 여자애 둘이서 괜찮겠나? 아빠 상황이 이렇지만 않으면 이 친구를 집으로 데려오는 건데 아빠 입장이 어쨌거나 항상 조심하고 문 단속 잘하고 집에 일찍 다니고 어이? 어, 내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돼. 빚이 300만원밖에 안 줄었다는 게 말이 돼요? 야, 네가 지금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얼굴에 처바른 화장품 다 누구 돈으로 샀는데? 어? 돈 좀 벌었다고 제법 착각하는 모양인데 이것저것 빼고 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거든? 그럼 계산 한번 해봐요. 해보자고요. 그 사채업자랑 짜고 우리가 번 돈 뒤에서 빼돌리는 거 우리가 모를지 알아요? 6개월 동안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만 보내주세요. 꼴값 떨기는 혼자 보기 아깝다 아까워. 야, 앞으로 내 앞에서 머리 쳐들고 따박따박 말대꾸 하지 마라. 까불다가 죽는 수가 있다. 어? 미나야, 가자. 어허, 어디 가려고? 내 돈도 다 안 갖고. 사채가 이래서 무섭다는 기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갚아도 갚아도 줄지 않아서. 그게 사채라서. 그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게 사채라서. 우린 할 만큼 했거든요. 그래, 그럼 가라. 누구들 보내주고 돈은 너도 부모들한테 받으면 되니까 가라. 이 문자를 냐면요. 왜 이러세요? 아빠. 아무리 돈을 빌려서 못 갚는 듯 해도 그렇지 어째 사람이 돼서 알을 가지기경으로 만드노? 이런 동생도 없나? 가족도 없나? 아꼬리 그게 뭐고? 아이고 씨! 딸년 간수도 제대로 못한 주제 어디 와서 옮겨가? 어 영감 돈 갖고 오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1500만 원 갖다 놓고 얘기하자고.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소. 뭔 짓을 했었는지 내가 다 갚을 테니까 제발 우리 딸 좀 놔주소. 에이씨. 야 이 미친놈아. 죽으려면 저 안에 가서 혼자 굳게 죽던가. 그래. 그래. 내 죽고 싶다. 뭐라고? 제발 내 좀 죽이도. 제발 내 좀 죽이도. 아, 미쳤나? 죽이도. 나. 아빠. 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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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데리고 와 있어, 마. 준비하라니까. 아니 저게 진짜. 에이 장윤이 좀 놔두라. 아버지한테 보일 걸 못 보일 걸 다 보였는데 지금 무슨 정신이 있겠나. 손님 앞에 앉아서 죽석치고 앉아있어봐야 우리만 손해다. 에이 진짜.
왜? 무슨 눈짠데? 아빠. 아빠가 보잔다. 먹자. 배고플 긴데. 아빠. 그만 먹자. 얘긴 다음에 하기라고. 아니다. 오늘은 아빠가 다 할게. 너는 방에 들어가서 좀 쉬라. 거기서는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 아이가. 들어가라 얼른. 신아 그거 아직 안 왔다. 연락도 안 받고. 뭐? 아직도 안 와? 아이씨, 가시나 이거 죽을라고야. 나 영감만 다 해볼게. 어쭈? 이것들이 쌍으로 쌩을까? 야, 혹시 분유가 작정하고 도망간 거 아이가? 아, 그랬다가는 내 손에 죽는 거지, 씨! 너는 일단 가서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나 예쁜 내 딸인데 얼마나 더 힘든 세월을 살아야 될 끼고 얼마나 더 힘든 꼴을 봐야 될 끼고 주원아 아빠랑 같이 가자. 주은아, 네 예쁜 딸. 아빠가 아무것도 모르고 네한테 짓만 지워서 미안했다. 우리 이제 다 잊고 편안해지자. 아빠도 곧 따라갈게. 사랑하는 내 딸, 아빠 용서해라.